안녕하십니까, 손형입니다. 가와사키 벌컨 650 S 모델, 많은 관심과 많은 문의가 오는 바이크죠. 2022년도에 조금이나마 들어온 바이크 중에 한 모델인데, 사실 가와사키에서는 대박이 났다고 해도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수가 적게 들어왔죠. 적게 들어오고 지금 전국 가와사키에서 유일하게 부산 매장만 신차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다른 가와사키 매장에서는 신차가 없고, 벌컨S를 올해 구매하신 분들도 팔지를 않아요. 왜? 바이크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 바이크는 제가 리뷰를 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이 바이크는 영상도 많이 없고 정보도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리뷰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데요, 육교 철거 때문에 공사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저희 매장 앞에 육교가 있는데 육교를 철거한다고 중장비들이 지금 막 두드리고 깨고 있습니다. 조금 시끄러운 부분도 양해 좀 바랍니다. 벌컨 650S, 야, 가와사키에서 이런 게 들어왔다? 사실 뭐 아메리칸 크루저 바이크 중에서는 벌컨 650S를 대응할 만한 게 일제 모델에서는 없죠. 없고 아메리칸이 보통 미국 모델, 뭐 할리나 뭐 인디안 이런 모델은 들어오는데 그 모델 말고는 거의 없어요. 벌컨 650S의 장점은 뭐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요거 아닐까요? 시트. 그냥 뭐 앉았을 때, 아 이거는 한 150, 키가 150이신 분들도 앉았을 때 뭐 부담 없습니다. 부담 없고 발 착지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